안녕하세요. 영사실꼬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의 전통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다 뽑히게 된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그 전통을 가르치면서 추종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만드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이지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런 악한 마음,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몰아내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결심으로 안 됩니다. 의지로 어렵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이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죄로 향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세요. 위선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내 체면과 욕심과 이익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